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특별법회를 한 시간 하고 다음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법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익사상을 근본 바탕으로 한 글로벌화 체제 붕괴의 시작이라는 게 제목입니다. 지상에서 현재 살고 있는 인간 무리들에게 조만간 닥쳐올 문명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원천 창조주이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마지막 인간 무리들에게 자비심을 베푸시는 중요한 변화의 실상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 진행된 영국의 브렉시트 EU 탈퇴 국민 투표 아닙니까? 브렉시트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브렉시트가 EU 탈퇴인데 탈퇴하는 목적을 세계인들이 자익사상의 세뇌가 돼가지고 이거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이라고 하는 작자들부터가 언론 이 모든 자들이 이 자익사상의 세뇌가 돼가지고 이 브렉시트의 뜻을 정확하게 깊이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진행된 영국의 브렉시트는 자익사상을 청산하고 불균형이 아닌 평등을 바탕으로 한 자유사상으로 얘기하는 중요한 결단을 내린 용기 있는 영국인들의 선택이었음을 여러분들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거 기맥힌 얘기를 지금 이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자익사상을 청산을 하고 평등을 바탕으로 한 자유사상으로서 얘기하는 중요한 결단을 영국 국민들이 내린 기대 이 브렉시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EU 탈퇴하는 그 재변에 깔려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소수의 재벌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익사상을 확산시켜 돈으로 일반민들을 노예화시켜 인간 본래의 주인공인 인간성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체제가 이기심과 탐욕의 덩치를 달리는 글로벌화 체제로서 자, 이건 이제 기가 막힌 얘기 나옵니다. 글로벌화 체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간단히 정리를 한 것이 그겁니다. 자익사상을 확산시켜 돈으로 일반민들을 노예화시키고 인간 본래의 주인공인 인간성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체제가 이기심과 탐욕의 덩치를 달리는 글로벌화다. 글로벌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언제서부터 글로벌화가 얘기가 되어 나왔느냐? 한국에서 88 올림픽 때 We are the world라고 세계는 하나다 라고 구호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세계를 하나로 참 기가 막히는 얘기, 좋은 뜻이라요. 한데 그 내막에 숨어있는 독소
독소조항이 엄청난 독소조항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세계를 하나로 해가 뭐 하자는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세계를 하나로 해가 뭐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자익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는 슬로건에 자익사상가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기네키에 만들어낸 슬로건이 세계를 하나로 가는 글로벌화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글로벌화를 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자익사상을 확산을 시켜가지고 이 소수의 재벌들이 이 짓을 합니다. 소수의 재벌들이 자익사상을 확산시켜 돈으로 일반민들을 노예화시킵니다. 돈으로. 옛날에는 자익사상에서 독재할 때 스탈린이나 뭐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 위주로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했으나 이제는 그 공산당을 쏙 빼버리고 거기에다 돈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돈 알겠습니까? 돈으로서 독재를 하고자 하는 자익사상을 세계에 세계인들한테 세뇌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구호가 세계는 하나로 가는 글로벌화라 그런 얘기인데 이 글로벌화 내를 깨뜨려 보면은 이 심각 탐욕이 끝을 달린다 이 말입니다. 소수의 재벌들이 저거 기득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익사상을 확산을 했다. 그래가지고 내 그런 슬로건이 글로벌화 세계를 하나로 그래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좋은 말로 감언일설로 백성들을 기만하는 슬로건이 이 글로벌화 세계는 하나로 가는 슬로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슬로건 밑바닥에는 자익사상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 자익사상이. 자익사상의 극치가 뭡니까? 탐욕과 이기심 아닙니까? 글로벌화 체제로서 자익사상이 새로운 가면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이다. 자익사상이 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 그 가면이 무엇이냐? 글로벌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익사상이 가면 쓰고 나타난 그 가면이 세계는 하나로 하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자익사상의 가면이 그 글로벌하라는 것을 냉정하게 말해요. 인간무리들 중 상위 1%가 동인의 노예가 된 일반민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기에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재벌들 중에 상위 1%가 돈의 노예가 된 일반민들 알겠습니까?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북공산당은 너무 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김정은이 아니잖아. 김정은이가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공산당 간부들한테 놀아주고 또 김정은이가 살림 다 살립니다. 이북에 쌀쌀할 때 쌀싸우고 이리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최고 부자인 김정은이가 자, 그 돈 어디서 났노?
해외에서 예전 그 이북 사람들이 그 노동 수출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하고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 예. 거기에서 돈을 버리면 그 돈 버리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가에서 그 난 80% 내지 90% 찌이 갚고 10% 내지 20% 가지고 너 살림 잘하라 이렇게 합니다. 돈은 누가 그다가 김정은이가 다 그다가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글로벌화에 딱 펴버립니다. 그대로 드러난 긴데 서부 유럽 사회에서 하는 글로벌화에서는 이것이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계를 하나로 가는데 전부 다 세계로 하나라는 것은 자기자상 확산운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언론이나 대학교 수박을 하는 자들은 정치가들이라는 자들은 똥물이 가득한 자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로 한때 대한민국에서 위자라도 월등을 하고 한 그것이 무엇이냐? 전부 다 백성들을 자익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공작이었다. 그래서 전두환을 빼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두환을.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전부 다 자유사상을 가진 빨갱이들이었었는데 이명박이 가지 이명박이 지는 지입으로 나는 중도 잡아요 하고 언론에 뜯는 거였으니까 중도 잡아 뺀게 아니라 별리 대통령들이 내던 슬로건이 세계는 세계를 하나로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밑바탕이 자유사상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혀 몰랐던데 상위 1%가 돈의 노예라는 일반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글로벌 체제를 표방하는 자들이 만든 단체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이다. 그 안에서 또 세계를 하나로 연합하고 저것끼리 글로벌 체제를 만들어 한 것이 유럽연합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다 경제적으로 묶는 건데 경제적으로 묶게 되게 되면 그 사회, 문화 다 같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이유가 인간 본래의 주인공인 인간성을 파괴를 하고 인간의 육신에만 집착을 하는 자익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임을 오늘을 살고 있는 인류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인간성이 뭡니까? 영혼과 영신하자! 영혼과 영신을 파괴를 해드리고 속성과 육신만 가지고 어? 살아가도록 그 속성과 육신이 인간성을 지배를 하고 인간의 주인공이 인간성인데 그걸 파괴로 시키고 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자익사상이다. 자익사상, 공산사상의 본질을 모르더라고 학자라 그러는 자들이 몇 개까지는 나온 거 가지고 지 똑똑하다고 세계 경제학자가 얼마나 많노? 어? 교수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노? 이 자들이 전부 다 머리에 똥물로 가득 찬 자들이다 이 말이야. 세계를 하나로 뭐라 하는 그 내밀 밑바탕에는
자액 사상이 바탕이 되어야 했다. 자액 사상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주인공인 인간성을 파괴를 해버리고 인간 육신이 가진 본능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돈을 벌이게끔 하면은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속성이 있습니다. 항상 깨비같이 밑에서 돈을 벌이지만 그 돈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몰리 들어가는데 재물들하고 돈의 독재를 하는 상위 1% 선으로 이게 다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돈의 속성이 흘러가도록 되어가 있어. 아무리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그러지만은 자 악재같이 돈 벌이나 놓고 지가 죽을 때까지 그 돈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돈 뭐 물건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하면 전부 다 거기 대기업 선으로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돈 최고 많은 놈 선으로 들어가도록 때가 있는 속성을 가진 것이 돈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유가 지금 굉장히 뭐 유럽연합이 딱똑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똥으로 가득 찬 놈들이 인간들을 틀어지고 저는 마음대로 독재를 하고 저가 잘 먹고 잘 살다는 상위 10%가 그렇습니까? 독재는 상위 1%가 하고 같이 상위 1%를 도와준 공산당이라든지 노동당이라든지 뭐 대기업의 뭐 시온이 뭐 하는 자들이 다들 상위 계급자들 아닙니까? 이자들 합해서 이자들이 9%라 세계 인구의 10%가 상위 10%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사상이 자익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익 사상은 똑바로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상위 10%만 잘 먹고 잘 살고 밑에서 때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돈의 속성은 있는 자가 항상 틀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걸 가지고 독재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공산당 독재가 스탈린이나 뭐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공산당하고 같이 독재를 했는데 인자는 돈의 독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의 독재를, 돈의 속성을 이용한 독재를 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화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한테는 전부 다 충격적이었대. 세계 언론인들이라는 놈들은 전부 다 똥물하고 깜짝가지고 이거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더라. 영국의 이유 탈 때는 인간 본래의 주인공인 인간성 방해를 위하여 만들어진 자연사상으로, 자연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인간한테는, 인간의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의 본래 주인공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게 영혼과 영신인데 그게 인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냥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 저 사람 인간성 좋다 저 사람 인간성 더럽다고 하고 인간성이라는 소리는 많이 썼는데 인간성이 과연 뭐라는 그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성이 바로 인간의 주인공인 영웅과 영신이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후대 인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알려야 되는 사항이 바로 이런 점들이 이게 큰 겁니다. 그런 인간성 주인인 인간성을 죽이드리고
인간 육신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익사상가들인데, 돈 악장같이 벌을 와봐야 그건 상위 10% 손해 결과적으로 제한테 빨리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알겠습니까? 이 체제가 오늘날 이북에서 눈으로 여러분들 앞에 딱 드러나가 있어. 김정은이가 아직 이거로 좀 교묘하게 이유나 이런 데 공부하러 가가지고 좀 교묘하게 안 하고 저거는 뭐 지가 태어나면 돈세이 그다가 나쁘고 하다 보니까 눈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저거는 눈으로 드러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유 붕괴의 서막으로서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유 붕괴의 서막이다.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이유는 점차적으로 붕괴되어 사라질 것이며, 미륵 부처님 메시아의 본명이 얘기라. 이유는 점차 해체되어 사라지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세계는 하나로 글로벌이라 이라고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이 골마 터진 것이 영국의 블랙 시트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는 내면적으로 딱 깨뜨려 보다 보면 자유사상을 청산을 하고 자유주의 사상으로 애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그 브렉시트다 이 말이. 영국이 이 때문에 이 가능했다. 이것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일러들에게 마지막에 여기 베푸는 큰 자비심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본거지인 영국에서, 이 자유사상의 본거지는 프랑스가 아니고 영국입니다. 알겠습니까?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로 인하여 새로이 시작되는 불균이 아닌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요 자익사상가들이 평등 응원하는데 자익에서는 절대적인 평등이 없어. 불균형.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세계로 확산이 됨으로써 상실된 인간 본래의 주인공의 인간성이 회복이 됨으로써 지상의 인류들에게 크나큰 이익을 주게 될 것임을 오늘을 살고 있는 지상의 인간 우리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가지고 지금도 영국 브렉시트로 갔다가 국수주의의 태동인이더라고 공격하는 학자들, 언론들 전부 다 다들 빠르기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 부처가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 다들 전부 다 빠르기들이다. 빠르기들은 말을 들으면 그 말로 어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국의 브렉시트는 인간 무리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인간 본래의 주인공인 인간성을 되찾게 됨으로써, 인간의 본래의 주인공인 인간성을 되찾게 됨으로써 도덕성 회복과 사회주의 구현을 이루고, 이것이 큰 우긴다의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도덕성과 정의, 사회 정의, 알겠습니까? 자익 사상의 세계에서는 이 도덕성과 사회 정의가 전부 다 붕괴되고 없습니다. 그
내게 얘기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보세요. 세상 대한민국 사회도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그 사회상은 쓸대로 쓰러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 사회상을 고발을 하고 하는 우리나라 그 종편에서 하고 있는 머커니 엑스파일 있죠. 네. 실제 상황 가는 프로를 하는 방송이 또 있다고. 네. 이것은 실화다라고 하는 방송이 있고, 네. 사인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다. 그거 전부 다 보세요. 얼만큼 이 사회가 썩었는가 이 프로만 봐도 팍! 장사꾼들이 썩을 때로 썩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도 기장시장에 나가보면은 그 국산이라고 아이고 국산이다 이러고 나중에 오면 중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 수입한 거 이런 걸 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음식점에서는 말이죠. 저거가 음식 잘한다고 선정을 하고 우리 식당에는 전부 다 국산 맛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PD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야, 수입자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면서 거짓말을 찰떡같이 한다.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저 난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일반 백성들 아닙니까? 일반 백성들이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도덕성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저거 먹는 거는 농약 별로 안 치고 싹 뽑아 먹으면서 시장에 파는 거는 싱싱하게 보이라고 농약을 덤벼기 덧치가지고 바깥에 내놓는다. 이게 뭐냐? 도덕성 파괴에서 오는 것이다. 도덕성 파괴가 뭐냐?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악착같이 그런 돈을 벌어 가지고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지서정에 영원히 그 돈이 남아 있나? 돈의 속성이 돈은 항상 흐르기로. 있는 자들 손에 상위 10% 손에 딱 들어가도록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상위 10%는 손 안 대면 안 돼가지고 늘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서고 있는데 고생하고 하는 거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개미같이 일하는 일반 백성들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조만간 닥쳐올 지상의 인륜 운명 종말 때 그대들이 믿고 따르는 잘못된 종교가 아닌 종교에서 뭐 종교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의 교주들이 전부 다 대마왕들이고 대마왕신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의 브렉시트가 계기가 돼 이래서 영국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계기가 되어 본래의 주인공인 인간성을 되찾은 인간무리들이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임을 다루이 말씀드리는 바이며 이는 곧 하늘의 뜻임을 메시아이신 미륵불이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바로 이전 때문에 오늘 첫 강연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브렉시트가 계기가 되면 자유주의 사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사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간성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인간성을 파괴를 시키
시진핑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간성을 배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을 파괴를 시키고 나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속성하고 육신 아이가 육신이 가진 능력이 있거든. 어? 이거를 최대한을 짜먹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능력을 짜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자유사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은 서가운데 하나님 부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인간 무게들로 구원을 하고도 하는데 지 영혼과 영신이 없는데 뭐를 구원을 한단 말인가? 인간성이 없는데 뭐를 구원을 한단 말인가? 구원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속성과 육신은 구원하는 거죠. 사라진다고 여러분들 배하지 않습니까? 속성은 무관적으로 떠내리고 육신을 썩어버려요. 유례가 없다 이만 인간이 그 인생은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났다. 사상에 물든 자들이 전자에는 그래도 유매를 해나왔으나 서전호주 우전호주 갈림길에서는 이걸 싹 정리를 한다면 빼앗습니까? 그러고 그 자들은 인간으로 다시 올 수가 없다 이 말인다. 인간으로 자꾸 유매를 해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구원의 실상인데 맞습니까? 구원의 실상인데 지 인간성 영혼과 영신 지가 파괴를 해드리나 놓고는 죽으면 지 말 맞다나 죽으면 거기를 살아내는 것이다. 영혼이 살아내는 것이다. 두루다시 인간 육신으로 뭐나? 그럼 성경은 하나님 부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을 하시고 나가니까 야 인간들이 뭐 지구가 자연사상의 신체에 가지고 지 인간성을 전부 다 파괴를 해드리는데 그 인간성을 도로 찾아야 어떤 창조성과 구원을 할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천상에서 지시를 내가지고 그 인간성 회복 때문에 자유주의 사상이 맨 처음 잉태됐던 영국으로 하여금 알겠습니까? 어? 자유자주의 사상으로 얘기하도록 해서 인간성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브렉시트를 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영미가 큽니다. 그 각종 종교에서 뭐 기독교니 뭐 불교니 거기서 인간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영국의 브렉시트가 계기가 돼가지고 인간들이 인간성을 되찾게 되게 되면 알겠습니까? 인간성을 되찾는다 그러는 것들은 지 영혼과 영신을 되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자비심으로 베푸신 장면이 이 장면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혼과 영신의 인생을 구원을 해주니 지가 지 스스로 파괴를 해드릴게. 그러나 영국의 브렉시트가 계기가 돼가지고 도덕성 해보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하게 되게 되면 인간성을 도로 찾아자 알겠습니까? 그때 찾아낸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히는 얘기인가 해요. 세계인들이 알아요. 너가 아무리 말이 좋다고 글로벌을 하라고 하고 외치고 자연사상을 합산을 깨했으나 거기 이제 골반 터져가지고 터져나온 것이 영국의 브렉시트라는 사실은 너가 언론들 유명한 기자라고 하는 놈들 내가 놈이라고 하고 너 머리에 있는 그 똥물 전부 다 비하여 그것이 뭐입니까?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하게 된 뜻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보이질 않아요.
브렉시트 찬성을 해놔가지고 영국에서 자체에서라도 막 저것끼리 막 싸움이 붙어서 난리 무슨 적이 없네요.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할까. 이자들 골수 공산주의자들 영신이 전부 다 이 연수원 금방에 와가있어. 이게 며칠 전부터 죽어 나자빠지는데 강구머리들이 저것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서지고 날개가 부서지고 저것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하 영국에도 자유의 세뇌된 무리하고 어? 블랙시트 찬성한 무리하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가 앉아서 그거 안다 이 말이에요. 어째야 그거 보고 안 믿니? 그 다음 영신이 곤충이기 때문에 곤충 저것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나가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세상에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임을 단호히 말씀드리는 바이며 이는 곧 하늘의 뜻임을 메시아신 미륵불이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게 하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인간들을 구원하자고 하는 겁니까? 인간 성을 회복을 해야지. 어? 한때 자유사상에 물들은 자들도 하루빨리 자유사상을 내가 버리라고 얼만큼 얘기를 했노? 버리지를 않게 되게 되면 그 자들이 무한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히 사라져가야만 된다 하는 그 이치까지를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원천 창조주이신 성가운데 하나님 부처님께서 부처노조 초입에 들어선 지금의 때에 부처노조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16년 됐다는 겁니다. 때 자익사상의 근본 바탕과 자익세력 모두들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이거 지금 정리 다 해놔놓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익 사상에 물든 일반 민들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일반 민들도 뭐, 싸늘에 막 저것도 다 없애줬으면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부처님께서 인간성을 살리고자. 인간성을 살리면 구원을 할 수가 있나? 아무 것도 좋습니다. 도리 없었는데 내 고생을 해도 도리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이유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과 이북의 공산당 역시 몰아가야 할 것임을 이치로서 확정지으셨기 때문에 이유와 중국 공산당과 이북 공산당과 인간 본래의 주인공인 인간성 파괴를 위해 강군하는 세계의 자익단체들은 몰락의 과정을 거치는 크나큰 대혼란의 때가 오며 이때를 대비하여 천상의 소식을 메시아신 미륵불이 인간 무리들에게 전하여 드리는 것이니 관계자들은 이를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황골을 탈퇴하여 미리미리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 중국 전 넓은 대륙만 하더라도 공산당 몰락하면 어찌 됩니까? 큰 혼란입니다. 이북 역시 공산당 몰락하면 세계 자익단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자체가 그 자익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맨들어 놓은 게 이유다 이유 글로벌 경제체제라고 글로벌 경제체제가 바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탐욕과 이심이라는 거 아나요? 네.
상위 1%가 돈과 경제를 하고 상위 10%가 잘 먹고 잘 살려는 사상이 자기 사상이라고 내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가 됩니까? 이게 전부 천국은 이국이고 세계적으로 자의 세력들이 몰락을 하게 되게 되면 대혼란이 한동안 어둡게 되지. 알겠습니까? 네.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하나로 가지고 우리 경제가 죽는지 사는지 계산하다가 요새는 안전을 찾았다가 뭐 이래 하고 있거든. 자, 이게 전체가 하나하나 망가져 들어가게 되게 되면 거기 대비책 세워라 이 말이야 내가. 중국의 수출로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몰라가도록 전선에서 이 치기로 정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외국 부처가 우리 한국에 와가 있으니 바로 가자죠.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인간 원래의 주인공인 인간성을 파괴를 하고 인간 육신의 능력에만 집착을 하는 글로벌화 체제에 영향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사상들이 사상가들이 노력이 바로 인간 육신에 집착을 하는데 알겠습니까? 인간 육신 그 영혼과 육신이 부정을 한다니까. 인간 육신에만 집착을 하는 때문에 인간 육신에 가진 능력, 어? 이 능력에 집착을 한다 이 말이야. 이거 빼먹으려고. 그거 빼가지고 저 상위 1%는 덕재하고 상위 10%는 맨날 잘 살라고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자유세력들이. 때문에 영향받았기 때문에 세계의 언론인들과 정치인들 대부분의 자유가 되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게 뭐냐 세계는 하나다 글로벌 구호가 어? 얼마나 말은 좋나 We are the world 그러고 세계는 하나다 여기 현혹이 돼가지고 여기에 현혹이 된다는 자체는 자익 사상에 팍 물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들었다라는 언론인들하고 저 배웠다라는 식자들이라는 작자들이 대부분 자익화가 되어버려서 자익화 머리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을 공산화된 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제 영국 얘기에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어? 예. 한국을 공산화된 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경제민주화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을 내들고 경제민주화가 뭔 줄 압니까? 이거 빼앗아온 자가 동일 자유사상 학문을 빼앗아온 자야. 뭐가 되고 경제민주화라고 그러니까 국민들 거기에 꽉꽉 다 숨어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내건 경제민주화가 뭔 줄 압니까? 골수 자익분자들이 상위 10%에 올라가기 위한 기립도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는 영국의 민주화가 저 자유사상이 가진 이 근본이 일반 백성들 피자먹는 게 근본인데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노리는 게 경제 민주화들하고 재벌들하고 막달로 들어가가지고 돈 빼먹는 거 있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저거가 상위 10%에 들어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미륵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알겠습니까? 예. 그 경제민주화에 개인 같은 백성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이 자유 정권 연장을 놓고
개척하고 자이카는 국제 국회 개혁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유다들. 자, 이명박이요, 벨기에 대통령이라 안 했습니까? 전두환 씨는 그래도 인민정부에게 뭐 공헌을 하나 한 게 있다. 그건 뭐라 했나? 강주 폭동에서 서울 진입하는 걸 막았냐고. 전두환 씨가 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는 역사가 인정하는 공적이 돼야 돼. 뒤에 노태우,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 이명박이까지 세계는 하나로 가라고 글로벌을 하러 가지고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자익사상 심는 일을 한 빨리 대통령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빨리 대통령들이 물러서고 지금 대통령이 들어서다 보니까 저거 일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통령들이 다 걸림돌이 되거든. 오죽하면은 지난번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고 이름 지어놨지 않습니까? 식물국회가 뭐냐? 박 대통령 3년 임기 곧장 못하도록 맹점은 지선을 했다 그러는 게 식물국회다. 맞나? 그 짓을 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박 대통령 쫓아내려고 다음에 온 언론이 박 대통령 지탄하는 소리를 예사롭게 엘리 언론들이 선동들로 하고 했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 노릇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하겠나. 식물국회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논란으로 방해한 국회다 이 말이야. 그 국회가 알겠습니까? 예. 이 자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 해가지고 저보다 많이 당선을 이겼네.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여당 일부 국회의원 제외하고 전부 다 빨개들이 다들 국회의원 빼준다고 다 했습니다. 국회가 공산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자들이 이제 저거가 정권 좀 잡고 정권 돼서 대통령 나올 것 같으니까 개헌하자 여러분. 개헌. 개헌의 명분이 없다. 개헌할 필요 없다. 왜 아무 논의를 안 하냐. 이미를 이거 바로 얘기를 해주지. 저거가 말하는 대통령 후보라 하는 놈들을 전부 다 좀비로 다 만들어놔라 하시 거의 대통령 되나? 대단히 될 수가 없다. 지금 제거가 내놔놓고 뭐 여당 내놓고 하는 국회의원 후보라 대통령 후보라 하는 놈들 전부 다 좀비들이다. 좀비들. 그리 알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대통령 되나? 대단히 될 수가 없다. 그런 것도 개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국회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국회 개혁을 해야 돼. 공산당화 되어가 있는 이 국회를 백성들이 국민 투표해가지고 전부 다 그 자를 쫓아내고 새로운 국회의원 뽑고 나라 살림 바로할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저거 이제 정권 거의 잡았다 싶으니까 박 대통령 쫓아내려고 한참 하다가 이제 이게 안 됐거든. 저거가 이제 다수 이식은 만들었단 말이야. 어? 그러고 들고 나오는 것이 이 개헌이라, 개헌. 속이 흔히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보이죠? 악질 중에 악질 악마의 신인 김대중이 이북의 인민군을 끌어들여서 멀리
5.18 광주폭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 진실이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예. 김대중이가 이북이 인민군불로 내려가리고 폭동 일으킨 게 광주 폭동이다. 그걸 뭐 민주 이거 좋아하고 있네. 이자 처음 시작한 이중임금제를 철폐하고 이로써 만들어진 노동기종을 청산을 하고, 이중임금제 이자가 만든 목적이 여러분들 압니까? 이거 이제 바로 하라는 국민들이 지금 제발 좀 눈 좀 뜨고 바로 하라. 노동 기종이 다 노동당들이다. 공산당 당원들이다 이 말이야. 노동 기종 돈을 많이 주려고 그러니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 밑에 깨미군당 봉급을 깎아야 될 거 아이가? 그 깎은 돈을 누가 처먹고 있는 거냐? 노동기족이 처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자연스럽다, 다 아는 수술록들이야. 그래서 이중임금제를 철폐하라. 임금은 지금 이중임금이 말이죠. 여기 적용받는 백성들이 근 절반이더라.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절반, 50%라. 정부에서는 이거 줄이려고 저것단에는 자꾸 적게 계산을 해라 발표를 하고 하는데, 실질상은 50%가 약간 상해를 하는 상태다. 이중임금제가. 이 게임의 군단이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그래도 그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도덕성 파괴되고 사회 썩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썩으면 이 사회가 어찌 되느냐? 지금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살인사건 하나 났다는 것 같으면 전국이 도덕성했다고, 어디서 나타난다 이라고. 요새 눈만 빵 뜨고 나면 어디서 사는 사람 나고, 눈만 빵 뜨고 나면 어느 산 속에서 죽이고, 이 도덕성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없애려고 그러는 것도 자유를 청산해야 되는 자유를. 지난해엔 자익사상인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대재벌들이 사주하는 자익세력의 함정을 붕괴시키고, 이들을 사주하는 대재벌 위주의 정책도 혁신이 되어야 인간 본래의 주인공인 인간성 회복으로 인한 도덕성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한국으로부터 태어나게 됨을 이 시각은 비로소 다시 말씀드리는 바이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자유주의 자유사상이라고 내가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 신자유주의 이거는 재벌들이 자유사상에 달콤한 열매의 맛을 다 봐도 이번에 알겠습니까? 처음 경제 방장을 시키고 왔던 재벌이 필요했으나, 이 재벌들이 이제는 그 자에게 달콤한 맛을 봤다. 자에게 달콤한 맛이 뭐냐? 상위 10%에 딱 머물러가지고 지 대대로 먹고 사는 거. 알겠습니까? 이 맛을 보고 지 대신으로 저분을 막아주는 건 노동기족들이, 노동당이 서로 짜짜뿡이가 돼가지고 이중인동자 해가지고 밑을 짜는 거거든? 맞습니까? 네. 이런다도 뭐 재벌들도 자익사상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체제에 연계해서 재벌들이 맛을 바꾼 거예요. 자익의 맛을 바꾼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세상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그런 게 어디 있노? 그게 자익사상
재벌들이 자익사상으로 부추기는 것이 그 신자유주의다. 여기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재벌들이 부추기는 자익사상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막 나와가 떠들고 어떤 여자가 또 떠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대기 뭐라 안 했더니 아직도 마찬가지로 이게 재벌들이 사주를 한다. 재벌들이. 그래서 이제는 재벌들도 해체를 해야 돼. 재벌을 해체해. 해체해도 대한민국 경제 괜찮아. 저거는 기업이요. 몇백 조씩 쌓아놓고 있으면서 국민이 죽는다고 할 때 너나 감정하는 자들이니 그 자들이. 한국 재벌들 이상한 재벌들이요. 이 자들이 자에게 맛을 봐가지고 이제는 신자유주의라고 자유사상 저거가 항상 시키려고 나온다. 이게 이유나 뭐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5.18 강진폭동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이 자유사상을 가진 빨갱이 대통령들로서 이 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용어인 글로벌화 세계는 하나로 순전히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빨갱이 대통령 짓을 다 했다고 기자들이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네. 내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를 부르짖으며 백신의 여성권을 자유화시키기 위해서 강구하였던 것이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백성들의 의식을 자유화시키고 빨갱이 다 달려갖고 그래 했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유화들이 이게 보세요. 노태우,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 이명박이 이명박이는 지임으로 나는 중도자파요 하고 나는 뺄게요 하고 선언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명박에 대한 꿈을 못 깨고 있는 이 나라 백성 젊은이들이 많다 이 이야기야. 이와 같은 글로벌화가 세계로 한다로 한다는 이 자체가 곧 자익사상으로 자익사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자익화시키겠다는 용어였다는 것을 왜 몰랐던가를 대묻고 싶다는 그 똑똑한 언론에 공부 많이 해석하는 자들하고 공부 많이 해석하는 대학 교수들하고 와 이걸 왜 몰랐느냐 글로벌 사상이라는 자체가, 체제 자체가 자유사상을 바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얘기를 안 했노? 이게 뭐냐? 대통령들이 다들 빨갱이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빨갱이가 되도록 보니까 5.18 폭동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은 기만한 탓으로 지금까지 5.18 강제 폭동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전입하기에는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자, 보수세력에서 강주 사태에 인민군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폭동 일으킨 거를 재판정에 올려놔놔놓으면 이 재판관들이라는 작자들이 패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착착기가 시켜버리고 이상하게 맨들을 막아놔놔. 이게 사회 정의 파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은 대수수술이 필요한데 네가 수술 성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마다하고 정부 반대 바람을 다시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연례를 하다 보는 게 다음 시간도 내는 이건 연속이겠는데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법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간 성이 뭐라고 하는 걸 잘 아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인간 성이 회복이 되어야 도덕성과 사회 정의가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래야 사회가 망가지고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돈 벌이 되게 되면 하나 약자인데라도 지도자 망가지고 하는 여유가 생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자익들한테 이거 딱 옥내라는 그게 안 됩니다. 사회 정의는 도덕성이 파괴가 되니까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라 나이트 크림 같은 데 봐보세요. 요새 서양 영화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춤추고 있는 것이 딱 미친 연놈들 춤추는 것 같이 흐느적 그리고 있고 그게 다 도덕성 파괴로서 오는 그 문제입니다. 한국에만 하더라도 뭐 그 걸그룹이라 이러고 뭐 아들 나와가지고 오감 자극하는 거. 맞습니다. 어? 오감? 육신 아이가? 육신에 자극하는 거, 막, 엉덩이 실룩거리고, 막, 그거 잘 한다, 이러거든. 그런 사회가 돼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놀다가 내가 옛날에 그 비유를 하나 했지. 여름날 배짱이가 실컷 노래하고 있다가 찬바람이 보니까 시들시들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를 봤느냐고 여러분들 보고 물어봤어. 알겠습니까? 예. 영판.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10분 휴식하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